자, 안녕하십니까. 돌파 매매 매니저 노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공개 방송 또 1시간 정도 할 테니까 잘 듣고요. 제가 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요거 잘 가시고 자, 오늘 전부 다 가입하셔가지고, 자, 요 돌파 매매를 같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먼저 이 돌파 매매 다시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을 요즘은 맨날 매매를 해가지고, 예. 자,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요러고 있죠, 우리가. 응? 네, 오늘 저 보세요. 자, 씨 성공 투자 후기 또 많이 올리셨죠? 자, 보세요. 성공 투자 후기 보시면 넥스트 칩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딱 적어놨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또 상한가 노강민 대표님 1등 전문가. 넥스트 칩또 상한가네요. 대한민국 1등 전문가 멋진 우리 대표님 최고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에? 또 승리 노 박사님이 넥스트 칩이 2시간 만에 8%. 예, 너무 일찍 팔았네, 그죠? 상크미님 넥스트 칩 9. 와, 대박. 단몇분 만에 6%로 수익. 그리고 상한가네요. 울 대표님 실력 짱이십니다. 응? 이게 다 성공 투자기입니다. 예, 메이빌님 아세아텍. 넥스트 칩. 아세아텍 2차 매도 10% 수익 매도하였습니다. 넥스트 칩 당일 매수해서 16% 상한가입니다. 대단하죠? 예, 대표님 최고십니다. 이렇게 쭉 올렸던 말 바라온님. 예. 넥스트 칩 반나절 만에 또14% 수익이요. 돌파 매매의 달인이십니다. 갑분이 몇 시간 만에 14% 수익이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응? 또 바라오님 또 올리셨네. 아세아텍, 예. 아세아텍 추천 하루 만에 10% 수익 감사합니다. 힘든 장에 조금은 힘이 납니다. 이래 쭉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응?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전부 다 가입하세요, 그죠? 자, 그래서 넥스트 칩 상한가 갖고 이게 이제 다 이게 공개 방송에서는요 제가 말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자랑만 하니까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돌파 매매는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 게 돌파, 바닥에서 잡는 매매가 돌파 매매입니다. 넥스트 칩은 무슨 테마입니까? 넥스트 칩은 자율주행 테마 플러스 ARM 테마거든요. 그 핵심 테마 아닙니까, 요즘? 모트렉스? 그죠? 가온칩스도 홀딩하세요, 그것도. 그거 가지고 계세요? 네, 그것도 홀딩하시고. 그러니까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다. 예, 거기 그러니까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 또 뭡니까? 예. 그게 핵심 테마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뭐 핵심 테마라기보다 뭐 B급 테마죠. 요즘 장도 빠지는데 그런 정도로 올라가면은 A급 테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핵심 테마죠. 핵심 테마잖아요. 그럼 핵심 테마에서 주도주를 잡나요? 주도주를. 응? 자율주행 1등은 지금 현재로는 모트렉스일 겁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정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넥스트 칩이 후발로 갖다 땡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닥에서 잡죠. 바닥, 이게 넥스트 칩은 바닥 아닙니까? 예, 요게 바닥이죠. 바닥에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 돌파 매매가 맞는 거죠.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다. 딱딱딱딱 들어맞잖아요. 딱딱딱딱 안 들어맞아요. 먼저 그러니까 핵심 테마를 잡아놓은 말이에요. 핵심 테마를. 핵심 테마를 잡고 그 핵심 테마 내에서 주도주를 잡고 그게 많이 올랐는지 이제 막 오르는지 그 이제 막 오르는 걸 잡아라. 주식 매매는 이게 다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장은 또 우리 방은 또뭘 매수했습니까? 예. 넥스트 칩을 매수했죠. 장중에 매수했죠. 오늘 당일 또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요즘 매일 먹고 나옵니다. 맞죠? 제 말. 응? 5%든 6%든 7%든 맨날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를 반복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엄청난 대박이 된다. 아셨죠? 자, 내일도 제2의 넥스트 칩을 매수를 합니다. 뭐 매일 합니다, 매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옵니다. 나와. 내일도 제2의 넥스트 칩이 나옵니다. 예. 오늘 모두 가입하세요. 가입하세요. 그죠?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수익 잘안 나시잖아요, 지금. 수익 잘 나면은 뭐 혼자 하시고 수익이 잘안 나면은 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제 종목을 매수를 해 보셔라. 자, 요즘은 이제 이 돌파 매매 매일 수익입니다. 매일. 5%씩 50개만 먹어도 250개. 100개만 먹어도 500%입니다. 내가 100개 못 먹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개 먹는데. 한두달 지나면 500% 되는데. 어? 제가 종목 잘 잡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최근 돌파 매매 종가 매수로 거의 다음날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장이 빠져도 지금 장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5일 내에 수익 매도합니다. 코리아나 이거 며칠 걸렸어요. 내일 팔면 만약에. 4일이네, 4일. 응? 사실은 코리아나는 있잖아. 여기서 잡는 게 정석이에요. 내가 높게 잡았다고, 여기. 요날 있죠. 요날 잡는 게 정석이에요. 요 날. 요날 있죠. 요날 잡아야 돼요. 요 날. 요날 잡았으면 이틀 만에 바로 먹었다고. 내가 약간 높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생쇼 종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높게 잡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 돌파 매매 종가 매수로 거의 다음 날 수익을 내고, 다음 날 수익 내고 있다. 아니면 5일 내 수익 매도. 매일매일 대박 예감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노강민이가. 뭐라고?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잡아.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자. 그게 주식 매매다. 자, 그래서 핵심 테마의 종목을 주도주를 뒷북 매수를 하지 말고 상승 초기에 선점한다. 이 말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상승 초기에 딱 들어가란 말이에요. 딱 들어가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기다리면은 그 뉴스를 다시 한번 또 띄우게 됩니다. 왜냐면, 자, 넥스트 칩 보세요. 자, 넥스트 칩은, 이거는 자율 주행도 되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재용 부회장, 삼성, M&A 관련 종목으로 오늘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ARM 인수 관련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정을 보시면 다음 달에 방한한다 그랬잖아요. 손준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그러면 다음 달 방한하기 전까지 계속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면 내리겠죠.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됐으니까. 방한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죠. 그리고 방한하면 급락 나오죠. 그게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이 주식 매매가.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뒷북 매수를 하지 말고. 뒷북 매수. 그러니까 고점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첫날 상승 초기에 딱 선점하고 딱 기다리라고. 그럼 좀한 며칠 기다리면 지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일종의 재료, 뉴스, 모멘텀 매매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이런 매매를 계속 하니까, 꾸준하게 저를 믿고 같이 해보세요, 이제. 자, 예. 핵심 테마를 먼저 결정하고, 그 핵심 테마주 중에서 주도 종목을 매수한다. 예, 똑같은 말이죠. 예, 똑같은 말이지만, 예. 주식 매매 매수는 이게 다다. 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장점 뭐라 그랬어요? 장점은 수익이 나는 성공 확률이 이 돌파 매매는 아주 높다. 그리고 장점이 뭐예요? 매수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수익이 난다. 넥스트칩은 오늘 당일 수익이 났죠? 응? 청담글로벌은 그 다음날 수익이 났죠? 하루 만에 수익 나고 이틀 만에 수익 나고. 응? 계속 빨리빨리 수익이 날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예, 돌파 매매 장점, 예, 자, 요즘은 거의 종가 매수를 해요, 우리가. 우리 방이. 종가 매수한 다음 날, 오늘도 종가 매수를 했어요, 그죠? 종가 매수한 다음 날 수익 확률이 아주 높다. 거의 다음 날 수익이 나고, 아니면 5일 안짝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으로 해드립니다. 모터렉스도 있고. 자, 9월 달에 종목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생쇼는 지금, 사실은 지금 이 결과가 엄청납니다. 이게 21개월을 내가 하고 있어요, 생쇼를. 지금 1년 9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1년 9개월째. 1년 9개월을 하고 있는데, 1년 9개월이면 이제 21개월이죠. 21개월. 21개월 21번 중에 있잖아요. 17번을 내가 1등한 사람이에요, 이 생쇼에서. 근데 엄청난 사람입니다, 내가. 한번 볼까? 자, 보세요. 21번 중에서 17번을 이걸 내가 1등, 생쇼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거를 꾸준하게 좀 해보라고, 돌파 매매를. 자, 한번 보여줄게. 자, 보세요. 옛날 거지만, 응? 옛날 거지만 꾸준하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먹는 게 대박이란 말이에요. 자, 재작년 10월, 12월부터 쭉 한번 보세요. 17번을 매매한 사람, 1등한 사람이 17번.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이, 돌파 매매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돌파 매매로. 그죠? 재작년 12월 달에 1등 했죠? 146%. 응? 작년 1월 달에 194.6%. 또 1등이죠? 2월 달에 내가 안 했고. 3월 달에, 작년 3월이죠? 227.1.7%. 다른 전문가들하고 너무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응?
많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하게 먹는 매매가 아니고 이게 2년 내내 이러고 있었단 얘기예요. 5월달은 228.2 다른 전문가보다 수익이 훨씬 낮잖아요. 6월달은 147, 7월에서 8월 15일은 290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다른 전문가보다 훨씬 또 잘 나왔죠. 지금 2년 내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나요, 안 나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결국에. 8월 16일부터 9월 30일은 268.1. 다른 전문가도 한 100%죠. 근데 혼자 268입니다, 이게. 끝이 있습니까? 이 돌파 매매가? 10월달은 244.5입니다. 이게. 다른 전문가들은 100%도 안 되는데 내 혼자 244 아니에요. 응? 2년을 하고 있어요. 2년을. 그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이 매매 자체가. 이거는 2년을 1등을 한다는 거는요. 한 종목, 두 종목 이거 뭐 우연찮게 먹어가지고 2년을 1등 할 수가 없다고. 그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이거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11월은 319까지 나왔다고, 작년도 11월은. 이거 왜? 1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죠. 다른 전문가도 100%인데, 내 혼자 319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돌파 매매를. 방송만 봐도 뭐 대박이었네. 응? 방송 종목만 보고 매매해도 대박 아닙니까? 왜 돈을 잃어요? 몇 년째 하고 있는데? 2년을 하고 있는데? 12월은 180. 올해 1월 달은 204%. 응? 이거 올해 거예요, 올해 거. 2월은 217.7%. 또 1등이에요. 1월도 1등, 2월도 1등.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혼자서? 내 종목만 그냥 보라고요, 방송에서. 쓸데없는 종목 좀 보지 말고. 어? 방송에서 내 종목만 봐도 공짜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에요? 한 2년째 내내 수익이 난 거예요. 이거 내 종목만 봐도. 쓸데없는 종목 좀 하지 말고. 3월은. 이 봐봐. 3월은 어때? 297.5. 또 3월 또 1등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231, 180, 177인데 내 혼자 또 297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혼자서. 응? 5월은, 4월은 내 2등 했고, 5월도 291.3이에요. 다른 전문가들은 100% 아닙니까? 66, 30, 13인데, 내 혼자 291인가?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도대체 이 돌파 매매를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엄청난 매매입니다. 이 돌파 매매가. 수익 안 나면 방송 종목이라도 좀 하세요. 아셨죠? 가입비 없으면 방송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입해서 버시면 가입하시고. 응? 1년에 한 번 1등을 한 게 아니고 21번 중에 17번을 1등을 한 노강민이에요. 우리 전문가들이 뭐 초보자입니까? 우리 다른 전문가들이 초보자가 아니잖아요. 다 전문가들인데 그 전문가들하고 붙어가지고 계속 1등을 하는 게. 그 왜 가입 안 합니까? 한 100번 1등 해야 됩니까? 100번을 1등 해야 가입할 거예요? 100번 할 동안 내가 여기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100번. 7월은 6월달도 내 2등 했고
7은 207%잖아요. 8월은 좀 내가 못했고, 9월은 내가 2등이고, 8월은 지금 132%고. 자, 그래서 이게 이 매매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 오늘 뭐 추천해가지고, 그죠? 오늘 추천해가지고 한 종목 뭐가 뭐5% 10% 먹고 가입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2년 내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2년 내내.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응? 그러니까 17번을 1등을 하죠. 17번 1등 한다는 건한 달에 한 15개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생쇼에서 하루에 한 종목 추천하잖아요. 그죠? 그럼 200%가 되려면 한 두세 개, 서너 개만 안 가고 나머지 다 먹었단 얘기예요. 그거를 2년 내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이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 뭐냐고?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한두 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종목을 한두 개 맞추는 게 아니고 끝이 없다, 끝이. 응?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수익이 난 거, 그런 게또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을 수익을 날수 있는 거예요. TV. 어떤 매매로? 돌파 매매라죠. 돌파 매매 뭐라고? 돌파 매매 뭐예요?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잡는다.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세요. 핵심 테마의 주도주가 뭐냐? 자기가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이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아, 이게 노강민 매니저가 말한 핵심 테마에 속하나? 그러면 이게 주도주인가? 그러면 이게 바닥에서 오르는 건가? 요세 가지를 딱 생각해 보라고. 응? 그세 가지가 부합이 되면 먹어요. 먹는다고. 안 가면 기다리면 먹어요. 안 가도. 아셨죠? 자, 보세요. 이제 자, 9월 달 종목 한번 보세요. 한화기술. 한화기술 이거는 보세요. 요거는 요것도 결국 갔죠. 10%. 간다니까? 요건 생쇼 종목이고. 대한강통신 이거 6일 만에 먹었어요. 아, 차랑이님, 오늘 가입하세요! 방 변경 생각 중인데 기존 방에서 손실 보고 있는 거 매도하고. 아니, 내가 종목을 볼 테니까. 또 제가 마음에 드는 종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세요.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천천히 바꿔보세요. 아셨죠? 매일매일마다 한두 종목 하니깐요. 응?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손절 약간 좀 치고 현금 없으면 제 종목으로 살살살 매일매일 바꿔 타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가는 거 계속 붙들고 앉아 있어 봐야. 응? 기존 거 매도 안 하면. 그러니까 가지고 오시고 매도하라 그러면 매도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천천히 제 종목으로 바꿔 타보세요. 이게 응? 제가 가입해라 해야 가입해요. 여러분들이. 응? 왜 그러냐면 잘못 믿어요. 왜냐면
그 맨날 먹었다 그러니까 못 믿죠. 맨날 먹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요, 잘. 아니, 진짜 맨날 먹어요. 어? 아셨죠? 기존 목록은?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차트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변경하세요. 우리 차량이 오늘 말 나온 김에. 그 방명록에 적으면 있잖아요. 잘 몰라요. 제가 직접 이야기 드릴게요, 종목을. 방명록에 뭐 목표가, 매도가 이런 거 적어 놓으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제가 직접 보고 이야기 드릴 테니까 내일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차트 보고 설명해 드리고 뭐 손절이니 목표가 이런 거 이야기 드릴 테니까 그죠?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자, 다시 또 이으면. 자, 매일매일 먹고 나온다, 먹고 나온다. 아셨죠? 자, 보세요. 예. 대한강동신 이거 먹고 나왔습니다. 대한강동신 9월 1일 차트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어떤 위치에서 들어가는지 그걸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예. 대한강통신은 사실은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요 8월 8일 날, 요때 한번 들어갔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차트를 내가 들어가요. 언뜻 보면 무서워요, 그죠? 요런 거, 내일도 요런 거 나오면 그냥 들어갑니다. 대신 세트가 맞아야 됩니다. 개별 치는 거잘안 들어가요. 아, 차랑이님 가입하셨어요? 예, 잘했어요. 저기, 빛나리님하고, 차랑, 저기, 뭐야, 연하사님하고, 저기, 누구예요? 예. 전부 다 최근에 가입하셨거든요. 응? 최근에 가입했는데 저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랑이님도 꾸준하게, 예, 같이 해보세요. 아셨죠? 자, 또, 예, 저를 믿으세요. 넥스트 칩 잡은 사람입니다. 노강민이가 오늘. 저를 믿어야 됩니다. 넥스트 칩 잡은 거에 시장도 안 좋았잖아요. 오늘 오전에는. 그죠?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또운 좋게 또 저렇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응? 그게 운이 아니다, 이게. 저를 믿으세요. 아셨죠? 응? 그치. 처음에 안 믿었죠? 첫날 만날 뭐가 급락이고 2200, 2100이 간다 그러고 금리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인버스 사고 대박을 먹니 많이 그러고 있는 와중에 노강민이는 주식으로 계속 먹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죠.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와중에 자꾸 먹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못 믿지. 이 사실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대한강동신 고에서 먹었죠. 자, 선익시스템 이거 9월 1일 날 매수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 드릴게 보세요. 선익시스템 9월 1일 차트를 보세요. 우리 기존의 회원님들도 잘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9월 1일 차트예요. 들어갈 수 있겠어, 이거? 종가 매수로? 9월 1일 날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 한두 개 빼고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일도 여기서 내가 종가 매수하세요. 그랬어요.
언뜻 보면 이거 어이 겁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요런 차트를 매수하는 이유는 이거 OLED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제가 차트로만 설명해서 그렇지 매수하는 거는 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들어가라 그랬죠. 자, 그러면 2차 매수가 있다 그랬죠. 2차 매수가는 여기. 만약에 여기 2만 원이 1차 매수가고 19,000원이 2차 매수가입니다. 응? 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한번 이렇게 만약에 바로 가든지 아니면 한번 뺐다가 다시 이래 간단 얘기예요. 응? 그래서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 차트에서 잘 보세요. 왜이 차트에서 자꾸 매수를 하라 그러는가? 첫날 만날 노강민이가 빨리 먹으려고. 오늘 들어가서 오늘 먹고, 오늘 들어가서 내일 먹고, 오늘 들어가서 이틀 후에 먹고, 오늘 들어가서 3일 후, 4일 후에 먹으려고 빨리 먹어야지. 오늘 들어가서 한달 후에 먹는 게 좋아요. 내일 바로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당연히 오늘 들어가서 내일 바로 먹고 나오는 게 좋죠. 뭐하러 한달 동안 홀딩하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매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있잖아요. 종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응? 어떻게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먹고 이틀 만에 먹겠어요? 그거는 종목을 못 잡으면은 못 잡아요.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는요. 저하고 몇달 하다 보면 여러분도 감각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그 다음 날 보세요. 자, 요거 어때요? 16% 그 다음 날 갔잖아요. 여러분, 하루 만에 16%입니다. 5천만 원 넣으면요, 900만 원이면 900만 원, 하루 만에. 뭐, 5천만 원은 못 넣겠지만. 응? 왜이 돌파 매매를 안 합니까? 노강민회가 있는데. 한번 해보라니까요. 자, 그다음 이게 선익시 때 문자 내역입니다. 자, 세아베스틸지주 요거는 이제 생쇼 종목이고 이것도 11% 먹었잖아요, 그죠? 이건 하루 만에 먹었어요. 빨리 먹고 나오자고 종목을 왜? 한달 기다려야 돼요? 매수하고 왜 그래야 되는데 주식을? 왜 그렇게 매매해야 되는데? 오늘 들어가서 내일 먹어버리면 되지. 그 오늘 들어가서 내일 먹을 종목을 못 잡아서 그런 거죠. 잡을 수만 있으면 당연히 빨리 먹고 나오는 게 최고 아닙니까? 네, 대한강통신 세아특수강. 자, 에코플라스틱. 자, 보세요. 자, 9월 5일날. 팔았죠, 이것도. 자, 에코플라스틱 차트, 9월 5일 차트 보세요. 이거 우리 방에서 들어갔습니다. 그, 여기서 들어갔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쉘이 막 들이대버렸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서 종가 매수하라 그랬어요. 응? 무섭죠? 그또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래 올라갔죠. 응?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바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뺐다가 가든지 1번 아니면 2번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무섭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번 아니면 2번이다. 1번이면 그냥 갖다 팔면 되고, 그 다음날 바로 가면. 2번이면 뭐예요? 2번이면 2차 매수가 깔고, 내가 2차 매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1번으로 갔는지 2번으로 갔는지. 그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개예요, 한 개. 내가 하루에 많이 안 합니다. 그죠? 하루에 한개 해요. 뭐 기분 좋으면 두개 하고. 다 따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매도를 안 하고 하루에 뭐 한두 개 하면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아침에 매도를 걸어 놓으라고. 8시 30분부터 매도 주문 낼수 있거든요. 아침에. 그럼 오늘 만 원에 샀죠? 그럼 8시 30분에 1,5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그냥 뜨 주문 내놓고 딱 기다려 보란 말이에요. 아침에 가든지 아니면 오후에 가든지 막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커피 한잔 하고 응? 모니터 보고 초조해 하지 마시고 그냥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하고 한번 기다려 보라니까. 아셨죠? 예, 매도 문자도 드려요. 아셨죠? 예, 천천히 따라 하시면 차랑이 님도 아시게 되면 다른 분들도 다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약간 헷갈리다가 한 며칠 해보면, 아, 이제 좀 알겠네요. 그럽니다. 자, 이제 에코플라스틱 여기서 들어가라 그래요. 자, 어떻게 갔는지 한번 봅시다. 1번 아니면 2번이라 내가 그랬잖아. 응? 자, 여기서 보세요. 그 다음날. 네, 그 다음날. 네. 마이너스 2% 저가고 고가가 5% 쉬었죠? 쉬었죠? 안 떨어졌죠? 그 다음날 갖다 땡겨버렸죠. 이게 15% 아닙니까? 그럼 이틀 만에 15% 안 해요? 작아요. 뭐가 작아요? 5천만 원이 5천만 원 넣으면 이틀 만에 750만 원입니다, 이거. 아까 그 대한강통신, 세아특수강, 세아베스틸, 한화기술,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2천만 원 돼요, 2천만 원. 한몇 종목으로. 왜안 합니까, 이 매매를? E&D. 예, 이거는 생쇼 종목이고. 자, A프로도 보세요. A프로도 우리 방 종목이에요. 이거 먹고 팔았죠? 팔았나? 자, A프로를 어디에서 들어가라 그랬냐면, 여기죠, 여기. 차트는 다 비슷하죠? 요거. 돌파! 자, 요 네모 친 거를 돌파하잖아요. 요 네모 친 거를 돌파하죠. 아씨 네모짜리가 없네. 자 네모 친 거를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 매수하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또 똑같죠. 여기서 바로 1번 아니면 2번 1번 아니면 2번이다. 그죠? 1번, 에코플라스틱까지 1번으로 바로 가면 그냥 팔고, 2번이면 2차 매수가 깔아라. 제가 2차 매수가도 드려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됐는지 그럼 또 보세요. 자, 그 다음날 보세요. 자, 그잘 보란 말이야.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가는지, 요 차트에서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급락 나올 것 같아요. 이 차트가. 거래량이. 그래랑 이렇게 실렸는데
그래랑 이렇게 실렸는데 무슨 급락이 나온단 얘기요? 갑자기 뭐 악재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악재가 안 나오면은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날 쉬었네 그죠? 하루 쉬었죠? 그 다음에 약간 올랐지만 이틀 쉬었죠? 올라갔죠? 올라갔죠? 요게 10%입니다. 4일 만에. 자, 5천만 원 넣으면 500만 원입니다. 며칠 만에? 4일이에요. 에코플라스틱, 한화기술 이거 다 더해보세요. 먹은 돈을 다 더해보라고. 응? 먹은 돈, 지금 먹은 돈을 다 더해보라고. 지금 1억이 된다고, 잘못하면. 아, 잘못하면 아니고, 잘하면. 이 매매는 종목을 다 때려 맞춰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이 종목을 다 못 때려 맞추잖아요. 나는 다 맞춰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나흘 만에, 닷새 만에 어떻게 하든 먹으려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빨리 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약간 믿기지가 않는 거죠. 저게 과연 가능한가? 매일 저러고 앉아 있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엔캠. 엔캠 내가 문자를 못 보내줬는데, 자, 9월 8일 보세요. 엔캠 9월 8일 차트가 이 차트예요.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 이 뭐예요? 돌파! 요 네모친 거요. 돌파! 그래서 생쇼에 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장중에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커피 한잔 하고 계시고, 제가 오전에 종목 보고 생쇼 끝나고 또 종목 보잖아요. 그죠? 우리 회원님들 압니다. 그리고 종목을 섹터별로 정리를 탁탁탁 해요. 응? 종목을 섹터별로 정리를 탁탁탁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딱 찍어야 됩니다. 찍는 거예요, 제가. 그 수백 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종목이. 그 중에 내가 탁 찍습니다. 이런 류의 종목을 찍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날, 여기서 이제 그 다음날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바로 가는 거, 내가 계속 이야기 드렸죠. 바로 가는 거 1번. 요거 2번.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1번 아니면 2번이다. 응? 1번으로 가면 그냥 매도하면 되고, 2번이면 2차 매수가 있으니까 2차 매수가 깔자. 그러니까 매매하는 방법은 제가 똑같죠. 그러니까 습득하기가 아주 쉽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종목을 고르는 게 복잡하지 매매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자, 이 장대양봉 차트에서 어떻게 갔는지 보세요. 한 달 기다리고 두 달 기다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식을. 응? 그 초보자들이 하는 매매예요, 그거. 응? 한 달 매집하고 두 달 매집하고 가도 안 하는 거 붙잡고 앉아 있다가 그거 초보자들이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어? 주식 못 잡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주식 못 잡는 애들이. 저는 여기서 딱 들어가죠. 자, 여기서 보세요. 그대로 바로 갔어요, 사실은. 요게 7%짜리입니다. 5천만 원 넣으면. 350만 원인데, 작아요, 하루 만에. 그것도 뭐 별 노력도 안 해요. 응?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신경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종가 매수해가지고,
종가 매수 해가지고 잠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떡 매도하고 그래서 350이 얼마나 대단한 매매입니까? 누구는 350만원 벌려면은 새빠지게 막 응? 새빠지게 일해도 뭐 될까 말까인데 왜이 매매를 안 하냐고, 주식하는 사람이. 종가 매수해가지고, 그 다음날 먹는 매매를 하는 건데, 응? 이 계속 하고 있어, 사실. 또 먹었죠? 이다 더해보세요. 한돈 1억 됩니다, 이거. 데모. 이건 생쇼 종목이죠. 레인보우. 자, 레인보우도 이건 볼까? 레인보우도 내가 오늘 또, 자, 레인보우도 9월 13일 날 보세요. 이게 9월 13일 한 종목이에요. 자, 9월 13일 차트 한번 보세요. 또 들이대 버렸습니다. 여기. 여기 들이댔어요, 여기. 보통 이런 걸 들이대죠, 그죠? 자, 여기서. 그 다음 날 보세요. 6% 갔죠? 그 여기 10% 간 거예요, 여기. 응? 요 며칠 만에 갔어요? 3일 만에 갔죠? 됐죠, 그러면? 응? 3일 만에 갔으니까 된거 아니에요? 이게 다 더해보라고. 에버다임도 갔다 온걸다 빠져버렸고. 한농화성도 갔다가 빠져버렸고. 근데 전부 다 이게 5% 간 거예요, 이게. 그 다음 KPF도 마찬가지고. 응? KPF도 잠깐 보면 이것도 다 빠졌는데. KPF도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죠? 여기서 들어, 여기서. 요날 들어갔죠, 요날. 그 지수가 안 좋을 때 하니까 자꾸 갔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그날 7% 갔죠? 어?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종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7% 간 게, 여러분, 작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종가 매수에서 그 다음날 상한가 꼭 가야 됩니까? 뭐 상한가 가면 좋지만 그리고 지금이 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 먹고 나오고를 제가 어떻게 하든 수익을 내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자, 모트렉스 이거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9월 16일이죠. 9월 15일 KPF 9월 15일 예, 매일매일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9월 13일 생쇼 종목 합쳐가지고 9월 8일 9월 7일 9월 6일 계속 9월 5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먹고 팔고. 응? 우리 회원님 중에 한분 매일님은 3억을 먹었다며, 3억을. 전문가 방에 가입해가지고 3억은 못 벌어요, 여러분. 3억을 잃죠. 전문가 방에 가입해가지고. 근데 저는 3억을 벌어드린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모트렉스도 바로 갔어요. 응? 자, 모트렉스는 보세요. 자, 모트렉스는 9월 16일입니다. 그죠? 자. 요게 9월 16일이에요. 요거 이제 종가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맞죠? 응?
자, 그 다음날. 요것도 했지만, 자, 보세요. 요게 몇 프로냐면 있잖아. 요게 6%입니다. 그 다음날 요게. 5초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뭐, 1000만 원 넣어도 되고. 5초만 넣으면 300만 원입니다, 이거. 한 방에. 작다고? 와, 딱 욕심은 엄청나게 많네. 응? 자다 일어나가지고 하루 만에 300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리고 한 10번만 하면 3,000이고. 한 20번 하면 6,000인데. 응? 그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청담 글로벌입니다. 예. 이것도 내가 했죠? 매일 한두 개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한몇개 빼고 다 먹는 거예요. 청담 글로벌은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요, 9월 19일 요거죠. 여기서 내가 종가매수 하라 그랬어요, 요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요래 바로 갔죠? 요게 몇 프로 짜리입니까? 요게 14% 짜리입니다. 그럼 5천만 원 넣으면 종가 매수에서 5천 넣고 그 다음날 한 10%만 먹어도 500 아닙니까? 500이 작다고? 허허이 참 지금 돈 전문가 방에서 돈을 못 벌고 전부 잃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나는 어때요? 어떻게 하든 수익을 내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든. 좀 그것도 한달 내내 매집하고, 두달 내내 매집하고, 응? 석달 내내 매집하는 게 아니고, 그날 들어가가지고 그날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날 들어가서 그 다음날 먹어버리잖아요. 아셨죠? 청담 글로벌. 자,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그 다음에 아세아텍입니다. 이 매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가. 이 장도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솔직히. 매일매일 한다. 매일매일 먹자고. 매일매일. 왜 매일매일 못 먹는데? 아셨죠? 자, 요 있잖아요. 아세아텍은 여기서 매수했어요, 제가. 예. 요거 하루 만에 먹었죠. 이건 어제 매수했습니다, 어제. 우리 방에서. 자, 요 차트 한번 보세요. 요 차트에서 매수했어요, 요 차트. 9월 21일. 9월 21일이면 어제죠, 어제. 아세아텍 이거는 이제 농기계 종목입니다. 자, 여기. 요 차트. 사실 이제 이건 종가 매수한 게 아니고, 그죠? 장중에 깔았죠? 응? 제가 가끔씩 까는 매매합니다. 까는 매매가 뭐냐면, 예, 얼마에서 깔아놓으라 그래요. 예를 들어, 어제 아세아텍도 분봉 차트 보면, 자, 여기죠, 여기. 여기서 깔았대, 여기서. 예, 어제 차트예요, 이게. 가끔씩 이런 거 하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이 나오면, 자, 9월 21일 어제 아세아텍이 1시까지, 1시 반까지 차트예요, 이게. 그죠? 이 아세아텍이 1시 반에 차트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 네모친 부분 있죠? 자, 여기에서
매수를 깔아 놓으세요. 그래요, 내가. 3250원, 3200원, 3150원. 자, 이 네모친 구간에서 자, 깔아라. 주문을 미리 내놓으라 그 얘기예요. 제가 가끔씩 이런 매매 많이 합니다. 응?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죠. 여기에서 3,400원에서 이날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밑에 깔아라 그래요. 까세요 그러면 여기서 주문을 미리 내놓으라고 여기를. 그러면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래 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 왜 거기서 깔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서 깔아라 그러고, 깔아가지고, 깔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깔아놨, 주문을 깔아놨는데, 막 급등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응? 이렇게 되는 것도 없는, 이렇게 되는 게 없는데, 어? 이렇게 다시 올라가려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공방첨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핵심 테마에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다 그랬죠? 이게 농기계 1등이라고, 이게. 농기계 테마주 있죠? 오늘 대동계 이런 게 같죠? 응? 핵심 테마의 1등주만 이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테마의 1등주를 잡는 버릇을 가지면 이 매매는 계속 성공을 한다 그 얘기예요. 비핵심 테마의 후발주를 들어가면 이거는 못 먹어요, 여러분. 추격 매수는 승률이 높아야 수익 가능. 그러니까 내 이야기 하잖아요. 핵심 테마에 주도주를 밑에서 깔아라고. 그러면 먹는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맞죠? 아무 종목이나 까는 거 아니에요. 핵심 테마의 주도주 1등주는 계속 갑니다. 2등주, 3등주는 안 가요, 잘. 응? 뭐 가는 것도 있지만 1등주는 간다고. 1등주를 장중에 잡아라고. 그건 내가 종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1등주를 못 잡으면, 이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응? 자, 그리고, 여기가 떨어졌죠? 이렇게 1등주는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후발은 돌파를 잘안 해요. 1등주만 하라고, 1등주만, 주도주만, 쉴데 없는 종목 좀 하지 말고. 그 습관을 안 들여놓으면, 어렵습니다. 핵심 섹터 1등주 내가 다 있어요. 머릿속에. 아셨죠? 자,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떨어졌죠? 자, 어제죠, 어제. 자, 여기까지 떨어졌죠? 보세요. 이거 하는지, 하는 거 보세요. 들어왔죠?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들어오고 보세요.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오른다고. 이렇게 올랐죠? 시간의 단일가 매매 응? 종료되었습니다. 요때 대동기어는 안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 농기계는 A급이 아니에요. 농기계 테마는 A급 테마가 아니고 B급입니다. 그럼 전문가님 A급은 뭐고 B급은 뭐예요? 이래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반도체가 지금 A급 테마입니까?
반도체가 A급 테마 아니죠? 테마 자체가 아니잖아요, 맞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 A급 테마입니까, 지금? 아니죠? 근데 뭐하러 그걸 가지고 있냐고요? 나중에 갈까봐? 응? 나중에 간다고? 그런 게 초보자들 하는 매매라, 그 얘기예요. 그게 초보자들이 하는 매매야, 그게. 가지도 않는 거 붙잡고 앉아 있는 게 초보자들이지, 그러면. 한번 기다려 보라고 가는지. 고생만 냅다 하는 거예요, 주식 매매를. 시장이 이제 올라가면 좀 가겠죠. 근데 그런 매매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고, 결국에는. 그럼 돈못 법니다. 시장이 뭐 1년 내내, 2년 내내 갑니까? 시장 빠지면 또못 먹을 거 아니에요. 나는 시장 빠져도 먹는다고 얘기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보세요. 일봉으로 보면 여기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뜻 보면 와, 저거를 저 어떻게 들어갈지? 갑자기 이래 갔다 갑자기 이래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나는 이거를 농기계 1등주로 봤단 말이에요, 어제. 이게 농기계 후발이거나 꼴등이었으면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농기계가 첫날 딱 땡겼잖아요, 어제. 오늘 테마 2일차로 농기계를 땡겼다. 2일차가 약하다고. 테마 1일차에 배팅 들어가줘야 되는데, 테마 2일차, 3일차, 4일차에 들어가니까 물리잖아요. 그런 게 추격 매수가 되는, 테마 2일차, 3일차, 5일차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1일차에 들어가라고, 1일차에. 1일차에 들어가야 먹고 나오지. 2일차, 3일차, 4일차에 그걸 왜못 들어가냐고.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 어때요? 자, 오늘 몇 프로 올랐어요? 여기, 오늘 이게 몇 프로입니까? 8% 아닙니까? 종가 매수해서 또 하루 만에 8% 먹은 거 아니에요? 5천만에 많으면, 3천만 원 넣으면, 240만 원인데? 오늘 장 급락했는데? 오전에는? 그럼 240만 원이 작냐고? 지금 이게 몇 개째입니까? 9월 달에? 20개 됩니다. 이런 매매가 20개나 돼요. 그럼 200만 원만 먹어도 4천만 원이에요. 그럼 몇 번만 하면 1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매매는 수익이 나는 확률이 높아서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처음에는 1천만 원을 하겠죠. 근데 확률이 높죠. 그러면 돈을 크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대박을 먹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계속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야 돼요. 수익을 낼수 있는 그 매매가 확률이 높아야 돼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어쩌다 먹는 대박은 나중에 다 쪽박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야기 드린, 그래서 오늘도 또 했죠, 제가, 우리 방이. 예. 오늘 넥스트 칩을 했잖아요. 맞죠? 이거 오늘 생쇼도 들었죠? 하루 만에 한15% 갔나? 그랬을 겁니다. 이게 오늘 한 거예요, 이게. 그죠? 이런 차트 내 설명,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했어요. 제가 어제부터, 예, 그죠? 어제 여기서, 예. 오늘 급등하기 전에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있잖아요. 이거는 거래 붙으면 한번 갈수 있다 그랬다고. 이 동그라미 차트를 보고 여기서 쌍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거예요. 요게 요 동그라미가 어제 급등하기 전에 그런데 미리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 신호가 안 났거든요. 여기서 거래가 붙이면 바로 들어간다 그랬다고. 오늘 거래 붙였죠.
붙였잖아, 이거, 그래. 500억 붙여줘, 그래, 대금. 시가총액 2천억. 25%. 좀덜 붙였거든. 그죠? 아주, 그러니까, 500억으로, 시가총액 200억인데, 예, 그래, 대금 500억 갔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의 개인이 없이 세력이 땡겼단 얘기예요, 이게. 이 막판에, 여기 분봉 차트 보면 매집해놓고, 요래 있다가 막판에 잡아 땡겨버렸잖아, 이게. 세력 매매지, 이게. 그래가 오늘 만약에 많이 붙었으면 이거는 개인도 달라붙어가지고, 내일 갔다 또 급락하고 그런 종목인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세력이 붙었다며. 개인이 잘 많이 못 붙었다고 얘기해요. 아셨죠? 그 이거는 계속 가는 경련, 가 계속 갈 수가 있다고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 가잖아요, 모터렉스가. 그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1등주가 역전된 이 변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 모터렉스 많이 가지도 안 했는데. 모터렉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갈줄 알았는데 이게 후발로 치고 가면서 얘가 1등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래서 얘를 이제 매매를 해야 돼요. 얘가 1등을 만들었잖아요. 상도로 갔으면 1등이지. 아니, 모트렉스고. 그두 개란 말이에요. 그 지금 1등으로 변경됐다고. 그러면 이제부터 자율주행이 가면 얘를 땡길 가능성이 있다고. 그 상한가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바닥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가냐. 이제 뻔하죠.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조금 더 가겠죠. 그럼 또 뺀다 그랬죠. 예, 뺐다가 또 이래 가는 거죠. 1번, 2번. 자, 그래서 2번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은 내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응? 떨어질 때 있죠. 떨어질 때 지지를 받는 가격이 존재합니다. 응?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죠. 뭐, 14,000원까지 갔죠. 자, 그럼 뭐, 다시 16,000원, 17,000원까지 가는데,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갑니까? 그렇게 안 가요. 그렇게 빼지를 않습니다. 간다 그러면은. 예, 이 정도 뺐다가 이래 가는 거예요. 그죠? 핵심 섹터의 주도주를 상을 만들었는데, 1번처럼 이렇게 빼지는 않는다. 2번처럼 뺐다가 간다. 그럼 그 2번이 어디냐? 가격이 어디예요?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냐고, 이거를 지금 못 잡으신 분들은. 그런 게 쭉쭉쭉쭉 다 나온다고. 돌파 매매에서는. 그러니까 내일 어느 정도까지 뜨는지 보고 이제 가격을 결정해야지. 자, 여기까지 떨어진다. 여기에서 깔아놔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니까 똑같은 내용,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매매를 하자, 그 얘기야. 그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복잡한 게 아니다. 돌파매매는 고점, 저점, 바닥, 재료 이런 걸쭉 보고 생각하고 하자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핵심 섹터는 뭐 사료 같은 건데 뭐 지금 내가 다 이야기 드렸어요. 이게 매일매일마다 이 보세요. 9월 19일 핵심 섹터, 9월 21일 핵심 섹터, 뭐 9월 21일 핵심 섹터. 네, 오늘도 핵심 섹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사료 이런 것들 올랐잖아요, 그죠? 사료, 풍력, 뭐 조선.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야기 안 할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방송사 자율주행. 자율주행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바일, 삼보. 그런데 이제 이제는 이게 다르죠. 넥스트 칩이지, 어제 이야기 안 했네. 넥스트 칩이지, 나온 게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삼보 모터스, 인포뱅크, 라닉스. 나 삼보 이게 자율주행으로 땡겼죠. 응?
3번 모터스 이게 전기차 수소차로 땡긴 게 아니고 이번에는 자율주행으로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상을 3보 하나 갖죠. 오늘 넥스트 칩 갖죠. 두개 갖죠. 이러면은 A급이 될 수가 있다고. 오케이? 자율주행 섹터가. 대신 종목이 다르죠. 옛날에는 모바일이 갔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인포뱅크가 갔는데, 이번 타이밍에는 종목을, 다른 종목을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응? 우리 세력들 하는 짓이 이렇게 더티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종목을 텀을 두고 1등주를 바꾸면서 땡겨주고 있다고. 머릿속에 고정관념, 그 종목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먼저 땡기는 놈이 1등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있는 거를 매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식은. 안 가고 있는 거를 매집했을 때 올라가는 확률은 그게 A급 섹터가 됐을 때 가는 거예요. 만약에 B급, C급이라면 1등만 날아갑니다. 2등, 3등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빛나리님. 빛나리님, 우리 회원님이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예, 내일 뵐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예, 돌파 매매 반다는 말은 망상 매매라 그랬잖아요, 내가. 망상 매매는 뭐예요? 만 원에 사가지고, 2만 원까지 홀딩하는 매매가 망상 매매입니다, 그게. 2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응? 2만 원까지 간다고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계속 붙잡고 앉아있는 게 망상 매매, 망상 매매. 그 매매는 평생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지만 영원히 먹을 수가 없다. 결국 다 돈을 잃게 되는 매매예요. 망상 매매가. 돌파 매매는 뭐예요? 현실에 뿌리 박는 매매 아닙니까? 오늘 당장 30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응? 오늘 당장 200만 원, 40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뭐 1년 내내 홀딩해서 망상 두 배가 가니 안 가니? 공상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상 매매. 뜬구름 잡는 매매하고. 오늘 당장 500만 원 먹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응? 오늘 당장 500만 원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뭐100% 가니? 200% 가니? 가지도 않는 거를 수익 극대화. 가지도 않는데 무슨 수익 극대화를 하는 얘기야? 아셨죠, 여러분? 이게 실전 매매, 실전 매매, 사실. 그래서 내가 돌파 매매 뭐라 그랬어요? 실전 매매, 실전 매매.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응? 확정되지도 않는 평가 이익을 가지고 뭐가 100%를 가니, 200%를 가니. 아무 쓸데없는 말이야, 쓸데없는 말. 그리고 이 매매가 훨씬 더 많이 법니다. 꾸준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빨간 맛과자님 아셨죠? 오늘 가입해서 같이 해보세요. 아, 그 보유 종목은 있잖아요. 내일 들어오셔가지고, 예. 요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아셨죠? 그럼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넥스트 칩을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리엔테이션 잠깐 해드리면 매일 한두 종목 매수합니다. 하루에 한 개, 두 개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심 섹터가 다르잖아요. 매일매일마다. 매일매일마다 섹터가 다른데 해야지. 그걸 뭐하러 뭐 쳐다보고 앉아있냐고. 응? 매일 해야 됩니다. 없으면 안 해요. 섹터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해가지고 먹고 나오든지. 종목 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매일 한개 합니다. 한 개. 오늘은 두개 했죠. 넥스트 칩하고 또 하나 했죠. 두개한 거예요. 두 개.
넥스트 지금 내일 올라간 팔면 이제 종목 숫자는 또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요. 그 매도를 안 하면 종목 숫자만 냅다 많아지니까 매도를 하세요. 아셨죠? 종목 또 다른 섹터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핵심 섹터가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매일매일 나오는데 못 잡아서 그런 거지.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잡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뭐 한두 번 매매하는데 그거 못 따라할 이유가 없겠죠. 하루에 뭐네 개, 다섯 개 추천하면 모르겠는데 한개 하잖아요. 한 개, 두 개밖에 안 합니다. 그럼 말도 안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다 따라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문자로 매도, 매수 문자를 다 드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자, 요까지 할 테니까. 그리고 요거 좀 돌파 매매는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1번 아니면 2번이다. 뭐 3번처럼 가는 경우도 있는데. 1번 아니면 2번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2회 분할 매수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한몇번 하다 보면 본인만의 감각이 옵니다. 그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그러니까 몇번 해보세요, 같이. 2차 매수가 가격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돌파 매매는 2차 매수가가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1차 매수가는 그냥 종가 매수하는 거고, 2차 매수가는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거니까 훨씬 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거죠. 네, 이것도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장중 매매도 하지만 보통 이제 종가 매수를 한다. 자, 아셨죠? 자, 그렇게 이제 신규회원님들은 그것만, 예. 분할 매수만 잘하시고, 그리고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뭐, 그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것만 할줄 아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실제적으로 뭐예요? 실제적으로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만 매매해란 말이에요. 만 원에 사가지고 2만 원까지 어이없이 홀딩하는 매매가 아니고, 그거는 망상 매매라고. 공상 속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요? 만 원에서 2만 원 갈지, 3만 원 갈지? 그걸 누가 한단 얘기예요? 응?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돌파 매매는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구간, 확실한 구간이죠. 그 구간에서만 계속 매매를 하라고. 응? 3천만 넣어서 10% 먹고 나오고, 또그 다음 종목 3천만 넣어서 5% 먹고 나오고, 계속 그것만 반복하라고. 그럼 몇년 만에 그건 수십억 돼요. 수억 됩니다. 만 원짜리 사가지고 몰빵 쳐가지고 2만 원을 가니 안 가니, 그게 다 초보자 매매, 초보자 매매. 가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매매를 하잖아요. 만 원에 몰빵 쳐가지고 2만 원까지 홀딩하러. 5천 원까지 빠지면 그거 왜 가지고 있냐 모르면 전문가가 2만 원 간다는데요. 그런 얘기는 하고 있다고. 가기는 뭐가 간단 얘기예요? 반토막 났으면 끝났지. 그래서 저는 요거죠.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면 그게 바로 주식의 대박이다. 공상 매매를 하지 마요. 공상. 환상 속에서 살지 마시고 현실에서 살아요, 현실. 지금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하지, 1년 후에 5천만 원 될지 안 될지, 그거를 왜 매매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500만 원 벌어야지. 아니에요. 10년 후에 5억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데? 내일 당장 나는 300을 먹겠다. 300만 원, 400만 원.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나게 된다. 그래.
아셨죠? 종목은 제가 잡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이거. 종목을 매일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넥스트 잡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뜬금없죠? 응? 이 오늘 넥스트칩 추천한 전문가는 없잖아요. 있어요. 오늘 장 중에 말이야. 장 중에 넥스트칩을 추천해요? 추천했으면 잘한 사람이고. 이거 추천 잘안 나옵니다.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런 거 추천 많이 나오죠? 그거는 왜냐면 옛날에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천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다고. 오케이? 저를 믿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가입 안내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VIP원 상담 가입 문의는 1588-0648로 하시고 대표 전용 전화 자동 결제는 3490-4672.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요 보시면 홈페이지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결제 상품 안내했습니다. 요 결제 상품 안내했으면 결제하기 누르시면 동의합니다. 누르시면 자, 요게 먹죠. 아, 먹는 게 아니라 카드 번호 넣고 하시면 되고 요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지금 다른 방에서 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수익이 안 나시면, 저하고 같이 해보세요. 저, 요, 보시면. 예,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 여기 있죠. 요거 누르시면, 요렇게, 예, 직접 이동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 질문 계시면 하시고, 자, 내일 전부 다 가입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예, 먹는 게 대박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 내일 다 가입하세요, 이제. 빨간맛 과자님도 내일 들어오시고. 아셨죠? 자, 우리 회원님들은 또 내일 뵙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는 저점을 찍었으니까. 자, 힘들 내세요. 네, 자, 감사드리고 들어가세요.